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오늘장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저는 특징주보다는 네. 조금 앞으로 좋을 종목을 좀 준비해봤고요. 오늘 뭐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공정이 좋았는데 여기 이제 다 노출이 돼 있거든요. 뭐 유진테크, PSK, 원익 IPS가 오늘 다 주가 반등이 좋았는데 저는 예. 조금 고민을 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고뇌하고 계시는 진단키트 종목입니다. 액세스 바이오를 좀 준비했고요. 진단키트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골라주신 이유 좀 자세히 듣고 싶네요. 네, 저는 네. 뭐 진단키트를 이토마토에서 추천해본 네.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를 예전에 추천해봤는데 네. 주가가 좋았거든요. 뭐 역대급 실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들고 나온 이유는 예. 5월이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코스피의 종목들이 4월 말까지 거의 실적 발표가 끝납니다. 본격적으로 네. 이제 미국도 은행주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다 나와 있고 이제 테슬라 뭐 내일입니다. 네,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애플, 인텔 다 나올 건데 이 진단키트 종목을 봤을 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모멘텀은 확실히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일단 그 다섯 가지 사유를 이제 종목을 살 때 좀 보는 편입니다. 모멘텀, 수급, 실적, 밸류에이션, 그리고 네. 기술력. 그리고 주가는 그 외에도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일명 끼라고 네. 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다섯 가지 사유 중에 세 가지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수급, 밸류. 일단 모멘텀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분명히 완화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수요는 그대로 있겠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 진단키트의 모멘텀 영향은 분명히 미지수인데 1분기 이제 최대 매출에 대한 것을 저는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실례로 들어보면 5G 섹터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랬거든요. 딱 한 종목만 도드라지게 좋았어요. HFR이요? 그렇죠. 우리 유창원앵커님도 알고 계신데 HFR이요. 예. 매출액이 이제 100%가 넘게 이제 찍으면서 주가가 뭐 수익률이 100%가 넘게 갔거든요. 네. 결국은 이 진단키트 안에서 이제 선별하는 다 끝났는데 SD 바이오센스가 이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거든요. 네. 조단위 매출이고 그다음에 시젠, 뭐 그다음에 액세스 바이오, 랩지노미스, 휴마시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모두 다가 올해는 실적이 떨어지는 쪽입니다. 내년에 더 안 좋은 쪽이고요. 예. 그런데 이 액세스 바이오에 이제 전자공시술 들어가 보면 네. 영업 기밀로 돼 있습니다. 수주장부가 네, 수주장부 영업 기밀로 돼 있는데. 공시를 했어요. 네. 네, 자율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5월에 우리가 맞이할 게 1분기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4분기는 뭐 기조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예. 1분기에 과연 최대 매출을 찍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액세스바이오의 이제 전자공시가 독특하게 국내가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예. 용어가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국내라고 지칭된 거는 미국 내 매출을 이제 말하는데 미국 내 매출이 90%입니다. 아, 미국이 주력이에요? 네, 미국이 주력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러면 예. 1분기 때 이번에 공시한 사항을 보게 되면 이 뭐 우리 시청자분도 시간 나실 때 이제 거래소 공시를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데 네. 이 단일 공급 체결이 2월 달부터 했는데 네. 이미 매출액이 150% 넘게 발생이 됐습니다. 공급 계약이. 네. 1분기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5천억 매출이 기록됐고 네. 영업이익률이 2,600억, 52%를 찍었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주가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다 선반영이 돼서 이제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좋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공시했던 1분기 매출 부분은 실적이 반영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네. 이번에 적극적으로 2월 28일부터 공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매출액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시한 게 이제 호주랑 계약한 공급인데 매출액 대비가 40%입니다. 네. 벌써 작년에 이제 5천억을 찍어놨는데 네. 벌써 40%면 이제 2천억 확보를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155% 가까이 찍어놨어요.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고요. 네. 주가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SD 바이오센스나 시젠 같은 경우 주가 다 내렸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시젠 모습인데 계속 하락세거든요.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고 SD 바이오센스도 마찬가지예요. 주도 추천은 다려봤지만 그때는 이제 모멘텀 초기 단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을 보게 되면 랩지노믹스인데 랩지노믹스가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네. 워낙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 돈을 많이 벌어놓으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 랩지노믹스가 무상증자한 과정을 보게 되면 작년에 매출액이 2천억밖에 안 됩니다. 네. 2천억에서 영업이익률 1천억 찍었거든요. 액세스바이오는 5천억에 2,600억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1분기 매출이 이미 전년 동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는 반대입니다. 예.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는 반대고
단지 1분기 매출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주가 퍼포먼스가 보여질 것 같고요. 이제 뭐 20, 30% 매출액을 찍었다 이래도 우호적인데 100%가 넘어갔다는 것은 다 합쳐보니까 이건 말이 다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좀 더디기 때문에 수급이나 매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실적 시즌에 좀 진단기타 안에서도 분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모멘텀으로는 지금 이제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 1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예. 상단 부분은 이제 17,5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 기간 행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본격화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매출액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어제부터 좀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 최대 사상 최대 매출이다 1분기. 그래서 장기 투자분 보다는 단기 투자에 또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걸맞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XX 바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장의 특징적이었다기보다는 오늘 이제부터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같은 종목군이라도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5G에서도 HFR이 유독 강했던 것처럼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종목이죠. 엑세스바이오의 실적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 엑세스바이오까지 해서 두 분의 특징주는 모두 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